자, 전계에서 폐로를 따라 단위 전하가 일주할 때 단위 전하가 1쿨롱입니다. 일주할 때 전계가 한 1. 그러면 우리가 1볼트라는 것은 1쿨롱이 하는 일이에요. 1쿨롱이 하는 일. 그러면 전계가 이와 같이 이러한 방향으로 전계가 향할 때 여기에서 전계와 반대로 1쿨롱을 이동할 때는 유치원이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바퀴 돌아서 원점으로 온다면 최종 위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한 바퀴 돌아서 원점에 온다면 전위차가 없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원점으로 오면 0이다. 요 강의할 때 대개 전자에서 0이면 그게 답이다 그랬죠? 아마 그런 것을 강의 듣는 중에 기억하신 분은 이런 건뭐 가볍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요 6번이 문제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랗게 쓴 부분은 제가 이제 수정을 했어요. 이 노란 것이 없을 때는 두 전하 사이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두 전하 사이 중심점에서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은 이렇게 정정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두 전하 그 사이 중심에서 임의거리점 이게 바로 쌍극자죠. 그래서 전기쌍극자 전계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습니까? 4파이 R3승분의 모멘트 1 플러스 3의 코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그래서 3승의 세제곱에 반비례를 해야지 비례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문제가 되죠. 잘못된 것이야. 잘못된 문제는 다 맞도록 처리하니까.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2번이다 그런 뜻이야. 자, 양극판 면적이 S의 제곱미터, 극판 간의 간격이 D미터, 정전 용량이 C인 평행판 콘덴서가 있다. 양극판 면적을 3배로 늘리고 극판 간격을 3분의 1로 줄였을 때 정전이 C2다. 그러면 우선 C의 원은 D분의 엡실론 S가 되죠? 자, C2는 그대로 변화된 것을 대입을 합시다. 자, 면적이 몇 배로? 3S로 커졌다. 간격이 얼마로? 3분의 1로 줄었다. 이런 문제죠. 그러면 올라가서 이것이 얼마가 돼요? 9의 C1이 되는 거죠? D분의 Epsilon S가 C1이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간단한 문제군요. 4번. 우리 교재에서도 뭐 면적을 3배로, 간격을 2분의 1로, 그러면 6배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자, 진공 중에 멀리 떨어져 있는 반지름 A1, A2인 두 도체구를 V1, V2를 갖도록 대전시킨 후, 가는 도수로 연결할 때 연결 후의 공통점인데,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반지름 A1, 반지름 A2인 뭐예요? 도체다 그랬어요, 도체. 그리고 여기 전위가 V1, 여기 전위가 V2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수 있냐면, 아, 여기에 전기량 Q1은 정전 용량 C1, C1, C1의 V1이다. 즉, 구도체니까 얼마죠? 구도체니까 4파이. 입시론 제로. A1의 V1의 쿨롱이다. 그런 뜻이야. 자, 여기를 Q2. 자, Q1과 Q2로 합시다. 그러면 Q2가 얼마가 됩니까? 이건 C2의 V2가 되겠죠? 4파이. A2의 V2가 된다. 자, 그런데 이것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연결하면, 도체로 연결하면 전위가 같아집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등전위라고 했죠?
하여튼 두 물체의 전화가 있는데 또 전위가 나타나는데 이걸 연결하면 전위가 같아져 등전위. 그러면 이때 여기 전화가 1-이고 여기 전화가 2-로 되겠죠? 왜? 1-는 4파이 A1의 V가 되는 거죠. 2-는 4파이 A2의 V가 돼요. 그런데 이걸 연결하면 전하가 이동해서 재분배가 될 따름이지 전하 자체가 증가감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Q1과 Q2의 합과 Q1-Q2-의 합이 같다는 거. 이것이 이제 포인트예요. 연결하기 전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전하와 연결한 후에 재분배되는 전하는 같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요거. 그럼 얼마가 됩니까? 자, 여기서 4파이 엡실론 제로 A1의 V1 플러스 4파이 엡실론 제로 A2의 V2 이것이 얼마? 4파이 엡실론 제로 V에다가 A1 플러스 A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공통전위는 얼마냐? 좌우에서 뭐를 4파이 엡실론을 지워버리자. 그러면 뭐가 나오죠? A1 플러스 A2의 A1 V1 플러스 A2 V2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R1 플러스 R2분의 R1 V1 R2 V2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반지름 R을 여기는 AB로 주어졌군요.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쭉 전개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는 이것만 알면 간단하게 그냥 답을 쓸수 있죠.